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남산위에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수의 청소년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과 함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은 플래시몹 공연까지 준비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광복절을 맞이하는 당찬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친구들의 첫 번째 여정은 여수 화양면 한적한 도로변에 조성된 묘역. 이곳에 잠들어 있는 분은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인 윤형숙 열사인데요. 18살 어린 나이에 광주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윤형숙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온누리 친구들이 묘역을 찾았습니다. 가온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라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더운 날이지만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직접 서게 되었습니다. 일동, 공략!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윤형숙 열사는 3.1 운동 때 광주 수피아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다가 일본 간원들이 일본 군도로 윤형숙 열사의 왼팔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팔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오른팔에 다시 태극기를 잡고 끝까지 만세 삼창을 했던 그런 의지의 독립운동가시였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3대 공약과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전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만세 삼창.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니 얼마나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뜻깊고 대단한 일인지 몹소 알게 되어서 더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중근 이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밖에 몰랐던 저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수 유공자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주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니까 반갑네요. 내가 어릴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해방이 됐을 때가 7살이니까 우리 고모 윤형숙이 돌아가셨을 때는 12살이었습니다. 그게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예. 회장님 혹시 약속? 예.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라도 윤형숙을 좀 많이 선전해주고 전해주시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는 거 같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보면 이런 아이들이라도 있는 걸 보면은 막 그래도 좀 힘이 나고 좀 얼싸하고, 아 나도 세상 사는 맛이 나는구나. 중학생 형 누나들이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따라갈 시간에 초등학생 친구들은 그림에 열정을 쏟아냈는데요. 우리나라 땅 독도에 대해서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무궁화를 장식하고 독도의 역사를 새기는 것도 직접 해보는데요. 정성껏 만든 작품들은 전시를 통해서 여수 시민들과 공유할 겁니다. 많은 것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뒤에 있고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태극기를 향해 뭔가 애국심을 가지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더 애국심이 불타오를 것 같아요.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잘 알게 됐고 또 광복절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의미 깊게 쉬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독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랑 광복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별로 독도에 대해 몰랐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그림도 그리니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독립운동가님들께도 존경심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광복절에 대해 더 잘 생각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알려주고 막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광복절을 맞아서 독도 플래시몹도 준비했습니다. 60여 명 가온누리 멤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을 위해서 각자 개인 연습을 하고 함께 모여서 동선을 맞춰왔는데요. 오후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무더위를 이기며 무려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요. 그 시간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격 좀 높여주고 앞으로 쏠리지 않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진짜 강조하고 싶고 일본이 계속 독도 자원으로만 보고 뺏으려고 하니까 진짜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던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개인 연습을 하다 보니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하고 선생님이 찍어주신 동영상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게 보상받는 것 같이 엄청 예쁘게 그렇게 잘 보여가지고 뿌듯했어요. 부담감이 밀려오긴 했는데 엄마 아빠가 좀 격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열심히 해서 잘해보려고. 지금 많이 설레고 떨리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준비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멋진 활동 해보자. 독도 플래시몹이 펼쳐질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갑니다. 체험을 허락하오. 우리의 암호는 광복절은 8월 15일. 독도의 달은 10월 25일.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바람개비의 태극기 문양을 장식해서 꾸며보는 건데요. 보살이 손으로 손수 장식한 바람개비가 아주 힘차게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도 전시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는 이들이 있으니 힘이 나겠죠. 78번째 광복절을 기념하는 여수 청소년들의 공연. 여수 국대 드림 댄스 스포츠 친구들이 열어줍니다. 우리네 정서가 깊이 담긴 아리랑 선율에 맞춰 선보이는 아름다운 율동. 가슴이 따뜻해지는 음악과 청소년들의 열정이 어우러지면서 가슴 뭉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준비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끌어올린 시간들,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공개합니다. 자,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12년 처음 시작된 독도 플래시몹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각지에서 공연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선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찬 여수의 청소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너무 땡볕에 힘들었는데 모두가 함께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오늘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아쉬워요. 평소에는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춤을 추게 되니까 연습할 때는 긴장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해보니 재밌었고 끝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방학인데도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만나기만 해도 깔깔깔 웃음이 넘치는데요.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가봅니다. 여름방학 동안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곳.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님 제 안녕. 오자마자 익숙하게 출석 체크와 이름표를 달고 수업 준비 완료. 방학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양구 돌봄학교. 저희 돌봄학교는 양구 관내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조성 가정 자녀들을 방학 동안에 그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돌봄학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과 놀이로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팔랑계곡에서 미꾸라지 잡기, 역사 공부, 영화 관람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고 돌봄 교실에 계속 있겠다고 해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확인해 봐도 돼요? 진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돌봄 학교 어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질렸어요. 질렸다는데? 질렸다는데? 너무 많이 있어서 질렸어요? 좋아, 그럼 그것 때문에 짧게 해야겠다. 지겨운데 그 전에는 어땠어? 그 전에는 재밌었어요. 학원 가는 것보다도 재밌어요? 네. 학교 가는 것보다는? 네. 엄마가 가지 말라 했을 때도 억지로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 여기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오, 굉장히 전문적이신데요. 어떤 선생님들인가요? 2시, 그러니까 2교시로 넘어갈 거예요. 2교시는 이제 직접 파르트시 가지고 만드는 거 요거.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엄마예요. 엄마 하신데 어떻게 또 여기 이렇게 같이. 네. 네, 아니 백보미에 저희 아이들도 참여를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가정주부세요. 네, 엄마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고 싶어서 같이 했고요. 그랬듯이 아이가 꿈만 같아요. 제가 타르트를 만들다니. 이런 말 하나 들으면 와 진짜 제가 너무 뿌듯하고 아이들이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자, 1교시는 바로 밀가루 촉감놀이. 엄마 선생님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을 해보는데요. 사이좋게 순서를 지키면서 체험합니다. 이런 것도 다 배우는 중. 노릇노릇 반죽이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이쯤 되면 이 소리가 들려올 법한데. 여기저기서 애타게 찾는 그 이름, 선생님. 모든 해결해 주시는 마법의 이름이죠. 예능 기구시잖아. 애들 수발 들기 쉽지 않겠어요. 우기 10분마다 올라와요. 하루에 화해를 두세 번씩 해요. 선생님이랑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왜
아니에요? 아이가 어른보다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와서 사과해요. 자기 입장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싸우면서 정준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옛말을 몸소 실천하며 선생님과 사이좋게 체험을 하는 아이들. 토끼가 귀가 잘렸어요. 토끼가 귀가 잘렸어요? 네. 요거는요? 별이에요. 누구 별이에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저를 위해서 별을 만들어줬네요. 선생님 별은 왜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예쁘니까. 고마워요. 선생님을 닮은 별, 아이들을 닮은 토끼까지 너무 귀엽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요리 수업할 건데요. 타르트는 파이 반죽으로 만든 틀 위에 크림이나 과일 등을 올린 과자를 말한대요. 타르트 만들기에 도전하는 아이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듯 정성을 다하는데요. 과일을 잘라 크림 위에 올리면 완성. 나는 하나 먹었다. 누가 줬어요? 승민이가 줬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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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진짜 나 세 개 먹었다. 나 하나 먹었다. 야, 우리 배틀이다. 같이 놀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야, 나 네 개다. 선생님도 드리고 나도 한 입. 직접 만든 타르트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친구도 저한테 주고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자유놀이 시간.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나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우리가 만든 보드게임 할 친구들은 여기로 오세요. 자, 오세요. 이 보드게임은 우리 친구들이 해안면을 갔다 온 다음에 양구 관광지도로 양구를 알리는 보드게임을 만든 거예요. 양구의 유명한 명소와 특산물이 있는 보드게임. 놀이도 하고 내 지역도 알아가는 일석이조의 게임이네요. 양구 특산물 4개 시작. 마트? 아니 특산물. 양구에서 나오는 여기 보세요. 특산물 뭐 있어요? 양구의 특산물. 마트. 수박. 수박. 또 뭐 있었죠? 김빵. 또 하나 더 있는데. 우와, 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뭐가 시래기. 아, 맞았어. 그럼 네 칸 가세요. 네 칸. 재밌는 데를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곳 다 가봤어요? 아니요, 다 안 가봤어요. 아, 이제 가봐야겠네. 양구 명소. 네. 즐겁게 놀고 간식도 먹고 방학 숙제까지 함께하면서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어른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 뜻으로 양구에 사는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모두 친구처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같이 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도 있어가지고 친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방학이 재밌어요? 네. 신나는 여름방학, 그보다 더 즐거운 양구 돌봄교실. 매일매일 가고 싶고 매일매일 새롭다는데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알차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해변에도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날, 바다가 아름다운 구좌읍으로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쁜 바다를 자랑하고 있는 세화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의 힌트가 바로 이 장소에 있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우리 해녀분들이 계시고. 바다, 해녀, 해산물이구만. 해산물. 멍게, 소라, 전복. 야, 맞죠?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해녀 박물관인데 여기가.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느 분일까요? 함께 확인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래된 작업대와 능숙한 가위질,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50년 세월 해녀 곁을 묵묵히 지켜온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신 이곳은 구자읍 세화리. 해녀 간판이 붙은 한 가게를 찾아봤습니다. 화실인 듯 각종 재료와 도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계신데 어느 분이? 아니, 사장님,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해녀 잠수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해녀가 아니라 해녀들의 필수품인 해녀복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이거 원래 어머니가 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이거 시작한 거라 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는 뭐 지금까지 왔어요. 사장님은 해녀들만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질 해가지고 성게 잡아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청계에 가가지고 성게 까는 기억나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에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불 쬐고 또 몸 좀 녹여가지고 또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잠수복 입고 하면은 거의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해녀들이 또 벌어먹고 살잖아요. 돈도 벌고. 해녀들이 덜 고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하시는 사장님. 해녀복뿐만 아니라 추운 바다에서 손과 발을 보호해줄 고무버선과 장갑도 만드십니다. 이런 노력으로 가게에는 동네 해녀분들로 항상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어때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쁜 사장님을 위해서 일일 직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손님도 계속 온단 말이죠, 이렇게. 손님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왜 필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럼 여기? 구경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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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가게 말고 여기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나? 네. 자꾸 오는 데니까. 자꾸 오는 데니까? 아, 여기 단골이 몇 년 단골이세요, 우리 삼촌은? 아이고, 50년도 넘었는데. 50년 단골? 아니 우리 사장님이 여기 가게 운영한 지가 30년밖에 안 됐다는데 무슨 50년 거짓말? 50년. 에이 우리 삼촌 거짓말 또. 대표님 하기 전에 나가 하다가 물려줬거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이셨네 보니까. 아유 인사드렸습니다. 자 직접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녀 잠수복 만드는 정품이자 자식까지 물려주고 이제 나는 손 놨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고무 해녀복을 보게 된 어머니. 기술을 배워와서 제주에 처음으로 고무 해녀복을 선보였는데요. 단불 신사니까 이거는 두불도 없고 이거는 단불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다 해서 그냥 밤에도 만들고 낮에도 만들고. 이런 노력으로 어머니의 솜씨는 육지까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뭐 줄자 없이 다 대충 눈대중 그러면 보더라도 눈대중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저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가슴 둘레가. 너는 96 96 아니면 98이게. 아. 100이요? 아니 100, 100. 잠깐만. 자, 24개요. 96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아니. 96으로 이 정도 되면 안 돼. 네. 2cm는 옷 두께인 걸로. 이해해 주실 거죠? 이제는 며느리에게 재단 기술을 전수 중인 어머니. 끝날 때마다 작업을 지켜보시는데요. 30년 경력의 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처음 배울 때처럼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때론 어머니의 이런 꼼꼼함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총각 때 일하다가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집도 나가고 그랬지 뭐. 집에도 한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고 하니까는 일단 아기가 있고 하니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지 이제는. 발목 잡혔지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노력한다는 아들. 자기 책임감이 있어가 잘해. 그거
잘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잘해 자기. 말로는 아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도 해녀복 배달에 동행하며 아들의 일을 돕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모자가 바다를 찾았습니다. 마침 바다에서 막 물질을 하고 나온 해녀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는데요. 서미리엔 헌건디. 서미리엔 해준 건 지나오네. 해녀복을 만들어 온 어머니도 한때는 해녀였습니다. 옛날 우리 나도 잠들 해놔서 그 생각.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어떤 기분이 좀 차라하지. 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생 하니까. 돈은 돈도 많이 벌지만은 우리 숨 안 쉬면서 작업하니까 옛날 나도 저리 해놨구나. 어머니는 해녀를 보며 고생했던 옛날의 기억들을 잠시 떠올려 보는데요. 누구보다 해녀들의 힘듦을 잘 알기에 몸이 허락하는 한 해녀복 만들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은 항상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는 이거 해녀들 물질 하는 거 보고 하니까 어머니 많이 고생하던 것도 생각나고. 나도 네. 이제 이 앞으로 고생을 생각하니까 기가 차다. 나 고생해놔 물려받는 받을 거니까. 애들도 아직 어린데 세 명씩이나 있는데 그것들 알겠지. 다 키워질 해면은 뭐 잠수복 열심히 만들어야지. 무뚝뚝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진심이 올라올 때겐 꼿꼿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뭐 할 말은 없고 하여간 뭐 사랑하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할 거 없어. 어머니 이제 잠수복 이제 그만 손 놓고 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절대 손 놓으실 분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한은 계속 내가 잠수복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해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해녀복처럼 서로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와 아들. 바로 그 마음이 해녀복 장인이 물려주고 싶은 솜씨가 아니었을까요? 춥지 않아요? 안 추워. 과거 텅스텐 광산으로 호황을 누리던 마을 상동읍. 이제는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동읍에 올해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마을에 하나 남은 폐교 위기의 상동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영월 상동고 야구부를 만나봅니다. 태백산맥 상간에 위치해 고즈넉한 마을 영월군 상동읍을 찾았습니다. 이 상동읍 마을이 산세가 굉장히 아름답고 조용하면서 자기자기한 마을 같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갔다가 아홉 번 들어온다는데 여기가 그렇게 이게 풍부하게 살기 좋은 곳에 고장이를 썼는데 대한장수 문 닫고부터는 완전히 폐가가 다 된 겁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 절반을 책임지던 광산 지역으로 번창한 상동읍. 당시 사람도 돈도 넘쳐났는데요. 한때 2만 5천 명이 북적이던 곳이지만 대부분 떠나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사람 적은 동네가 됐습니다. 92년도, 90년도쯤 그때 이제 폐광을 시기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여기서 봐야 할 일이 없잖아요. 서울 명동 다음으로 손꼽히는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문 닫은 상점투성이에 휑한 거리가 됐죠. 이장님,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이 상동읍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PD님이 지금 조금 있다가 상동고등학교를 가보면은 상동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 상동고등학교요? 예, 예. 상동읍에 새바람을 몰고 온 변화.
바로 상동고등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상동고가 폐교 위기에 직면한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이 상동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학생 수가 고3만 3명. 선생님들이 뭐 교육청 관계자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인구 자체 감소되고 그런 건 학생이 떠나는 거는 막지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동문끼리 얘기를 하다가 폐교를 막으려고 저희 그 야구 고등학교로 전환을 목표로 지역 주민 전체가 좀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70년대 당시 과거 통스텐의 주산지로 유명했던 상동읍이 제2의 서울로 불리며 호황을 누릴 무렵 상동고등학교 역시 별관과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던 학교였는데요. 학생 수가 많아 오전 오후반이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졸업생이 단 한 명이 되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는데요. 저희는 생각하다가 그 친구가 야구 계통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그 대도시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좀 데려오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 날 9명이 전학을 오고 지금 최종적으로 15명이 전학 오게 된 겁니다. 네.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학교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학교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학교 교육은 미래니까요.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동 고등학교가 상동읍의 미래인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70% 이상이 그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그 없는 너 십시일반 또 모으고 3,400 동문들이 모금도 하고 이 과정이 전부 다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여정에 주민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을 살리려는 노력이 마을 전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상동고 야구부 설립에 적극적인 분들이 있는데요.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도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요즘 마을의 가장 큰 화두는 야구부입니다. 여기 마을에서도 그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네. 화제거리긴 한가 봐요. 계속 야구 얘기하시던데요. 예, 학생 이 아이들이 소리가 안 나니까 앞으로 이 사는 자체가 웃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많이 모일수록 웃음도 많아질 거고 가슴에 이제 메아려 치는 거죠. 다 희망을 걸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상동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생기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좋고 아버지 이거는 좋지. 아, 모든 것을 다 의했으니까 다 좋지.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맨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조금 삭막하더니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합세합시다 했어요. 폐교 위기에 몰렸던 상동고를 야구 전문 고등학교로 바꾸기 위한 첫 단계로 야구부를 창단한 건데요. 마을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상동읍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죠. 훈련이 한창인 이곳도 원래 마을의 게이트 볼장으로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이 기꺼이 마련한 곳입니다. 새롭게 창단된 팀인 만큼 뭐 목표도 확실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당장 뭐 성적도 중요하지만 5년 안에 우승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으로서 이제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좀 부족하거나 뭐 조금 기량이 떨어져도는 괜찮은데 뭐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뭐 포기한다거나 이런 선수들과는 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강인한 정신력으로 저희 멘탈 코칭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으로 한번 선수들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포부만큼이나 훈련장은 이미 아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마침내 선수단을 꾸린 상동고등학교 야구부. 타지역 고등학생 14명이 모집돼 지난달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키가 큰 것도 좀 이렇게 운동하는 데 도움이 돼요? 투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더 눌러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네네. 시골이라서 좀 적응하는 데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와서 하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더 재밌고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모자에 뭐가 적혀있네요. 아, 이 모자에는 네. 항상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네. 저희 다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꼭 우리가 말했던 거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항상 모자 쓰는 것 같아요. 인생도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대기만성형 프로 선수가 되는 날을 꿈꾸며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외야수인데 홈성과다가 다쳤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나가지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도시나 여기 상동읍이랑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잠만요. 근데 머리 하얘져가지고. 이럴 땐 영락 없는 고등학생이죠? 일단 서울은 이제 2, 3학년 형 선배들 있어서 저희 운동량이 적었는데 상동에 오니까 이제 다 1학년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위주로 운동을 해서 좀 더 실력 늘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상동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훈련 늦게 끝나고 집 갈 그 이동 수단이 없었는데 방범대 차가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주변 주민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목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상동을 알리고 좀 주민분들을 위해서 보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주장 담네요. 청춘의 패기로 인생 1루를 향한 전력 질주를 시작한 아이들. 박규헌, 최장혁, 유지원, 홍준혁, 문석준, 윤도규, 김민성, 곽준서, 김민서, 이재준, 송민재, 장철, 신명규, 허훈의 선수. 이들의 꿈은 이제 막 날개를 달았습니다. 상동고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상동고 야구부는 지금부터 따라갑니다. 설렘이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이곳에 출국을 앞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리나 스베바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그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계획.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를 거쳐 스리랑카와 대만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18,0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무려 지구 반바퀴를 항해 돌아온 김명기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7월 10일 유럽에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김명기 선장을 만나러 강릉항에 왔습니다. 강릉항에서 요트 세일링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스베바 마리나에서 강릉항까지 약 18,000km, 정확히는 세계를 반바퀴를 도는 거죠. 예. 김명기 선장과 18,000km를 쉼없이 달려온 요트는 어떤 요트일까요? 저 배는 이제 독일산이고요. 15m짜리예요. 굉장히 큰 배죠. 저 배 정도 되면은 한국에는 가장 큰 배 중에 속합니다. 강릉에 저는 자존심이 되는 프레그십이라 그러죠. 프레그십이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러고 보면 구입한 요트를 직접 몰고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명기 선장은 왜 배를 구입한 뒤 길고 긴 길을 요트를 몰고 오는 선택을 한 걸까요? 대부분 다 배를 사서 올 때는 그 배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선대를 만들어서 작은 배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버리고 큰 배들은 선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서 온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산으로 제가 한 4개월을 계산했거든요. 그럼 4개월 계산하면 내가 한 달에 4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해버리자 하에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요트 여행을 떠나는 게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서 김명기 선장은 이번 여정에 가족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해 도착한 낯선 타국.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로 갈 때까지만 해도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7월 전에 와서 여름에도 좀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너무 세서 아 이거는 가족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 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지부티 맞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휴. 항해를 지속할수록 이어지는 고난에 김명기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또 위에는 예멘, 밑에는 소말리아. 양쪽으로 이걸 통과하는 동안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 정일명의 상황이라서 가족과 함께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부티에서 이디오피아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던 가족과의 이별은 이어질 고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왜 울어? 힘내고 와. 어? 나가지 마? 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잘 찾아가. 나가지 마, 왜 울어? 빨리 가, 빨리 가. 이나 잘 가. 이나 잘 가. 그 얘기하면 아프리카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또 너무 갓난애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60먹은 사람 남자인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바다 위에 있어야 할 배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육지. 항해 도중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가 반으로 갈라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이제 제일 아래쪽에 호비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난 파도가 어떤 방향 없이 막 하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동중국해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파도를 두 번 맞은 다음에 뻑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가고 반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으로 한국까지 간신히 왔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있는 분도 서울에서 온 선장님입니다. 망가진 방향타 수리를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건데요. 바다에서 파도와 이제 같이 싸우고 먼 길을 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요트를 타는 분들 사이에 우리가 시민십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예, 그런 끈끈한 예, 배 타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우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장님 같은 경우 현지에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지 딜러를 만나고 배도 고르고 모든 이제 입수속 절차도 거치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추고 이제 떠나신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사실은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예, 아마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직접 사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운행을 해온 사례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연속. 호기롭게 시작한 요트 여행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아덴만을 탈출할 때인데 저는 탈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인터내셔널 코리도어가 있어가지고 고리로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저희 갑자기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나타나서 잠깐 긴장했네요. 지금 이제 청해 부대에다가 전화를 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이게 해적이 있다 그러니까 긴장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밤에 소말리아에서 누가 나를 보고 이제 해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불을 끄고 보사소라는 데까지 4일간 파도에 시달리면서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다 와서 대한해협 이쪽이 변풍대라고 해서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울산 앞바다까지 와서 결국에는 회항했어요. 하나 제가 배운 것은 이쪽 바다를 항해하시는 우리나라 세일러들이라면 세계일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트를 타고 항해할수록 이어지는 고생길에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 때면 바다는 보상처럼 귀한 것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게 인생의 항해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스웨즈 가운데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 막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적인 세일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저녁 때 이제 거기 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5개국, 6개국 선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엔진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장비를 다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엔진을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또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김명기 선장이 요트 구입이 흔치 않은 이탈리아에서 배를 구입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많이 삽니다. 근데 배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또 터키 여러 나라를 다 조사해 봤어요. 이런 과정에 이런 고생을 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배를 사는 과정을 그대로 다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누구든지 그걸 보고 배를 살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그 코스대로 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쉬운 길이 있음에도 돌아간 어려운 길. 그는 이 길을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만약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태평양을 걷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가족이 가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노후는 요트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김명기 선장. 평생 요트와 함께하고 싶은 그가 꿈꾸는 항해에 순풍이 불길 기원합니다.